안녕하세요. 안녕. 감독님, 가방 보여주세요. 아, 궁금한데. 오, 감독님의 가방. 이게 제일 중요한. 안 그래도 더웠어요. 네. 필수템, 화장품. 여기 좀 건강해지려고. 오! 네. 뭐야, 갑자기 이런 거 왜 가져오셨어요? 저 이제 다음 작품이 건강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아... 네. 다양한 종류의 파우치. 하나씩 보여주세요. 아, 잘난 척 해야지. 이 내용물은 안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스타워즈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의 사인이. 우와. 네? 오. 친필이죠? 친필 사인. 친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한 거라. 특별하게 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착이 심한 애인데 표현이 없는 애인. 자기 심한 애인. 그 진짜요? 네. 대화를 좋아하는 애인데 스킨십을 좋아하는 애인. 대화를 좋아하는 애인. 스킨십은 전혀 상관없으세요? 아, 평생 안 해. 하나만 해. 네, 하나만 해야 됩니다. 네네. 한수 이별 대 잠수 이별. 한수 이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누구? 방구석 역사상 최악의 분장은 뭐였어요? 상견님 미스웨이 분장. 사이즈 전달 잘못돼가지고 찍는 내내 이게 반주가 터지는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지셨어. 제일 좋아했던 그런 나도 즐겼다 그 이거. 노량 이순신 3분장 소금. 아, 그럼 왜 좋아? 역사 속에 한 눈물이 된 것 같아. 노잼이네요. 아니라 이거는 오늘 어떻게 입을 예정이죠? 아직 몰라요. 태규 씨가 올 때 이 트렁크와 이 가방과 이것들 저 옷들. 이태규의 옷걸이입니다. 바지 몇 벌? 아니 다 입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뭐지? 너무 센다. 그거 오늘 신어. 빈티지한 바지. 빈티지한 느낌. 여자잖아요. 여성 옷입니다 이건. 아, 그렇군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옷이 대체적으로 예쁘니까 어울리는 것만 입으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제작진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대체 왜 앞뒤로 뭐 찍는 게 늘어나는 겁니까? 약간 뭔가 왜 출근길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전 제 담당 작가가 유튜브 개설한 줄 알았어요. 쇼폼을 찍고 있길래. 아, 자기 개인 채널 찍고 있는 줄 알았어. 뭐 찍었어? 나는 갑자기 가방 검사하더라고요. 가방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아, 나는 심지어 옷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찍더라니까? 그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너는 뭐 찍었어? 저는 그 밸런스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이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뭐 연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밸런스 게임으로. 누가 궁금해한다고?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오늘 쇼폼을 찍고 그런 이유가 지금을 이제 쇼폼의 시대. 그죠. 예,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할머니 쇼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이러려고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영상물이라는 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을 때도 가로로 찍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세로형 스토리를 올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사이즈의 변화도 생긴 것 같고 그래도 태규가 뭔가 쇼폼을 많이 즐기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나? 제가 한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진짜 빠져 있었던 쇼폼이 있었습니다. 뭐요? 피지낭종을 짜주. 그거 시원하지. 아, 그거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피지낭종 쇼폼에 깊게 빠져 있었다. 네. 납득은 안 가지나 이해는? 아니 누나 진짜 한번 봐. 누나 스트레스 받을 때 누나 한번 봐봐. 이거 진짜. 저는 그 시바견을 되게 좋아해서 시바견 영상을 거의 매일 봐요. 특히 이제. 사람 말 잘 안 듣는 시바견 영상이죠. 아, 그러니까 시바견에 너가 투영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작진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하고. 계속하고. 그 최근에 쇼폼은 그 콘텐츠 트렌드를 이끄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폼이에요. 영상의 길이가 평균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지 않잖아요. 여가 시간이라는 것이 불분명해진 20, 30대 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시간들이 이를테면 이동 시간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뭐 버스거나. 그러니까 요 길이 동안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문화 생활로서 이 쇼폼이 되게 이렇게 취향이 반영되어진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폼은 뭐 스냅챗, 릴스, 틱톡 그리고 쇼츠를 사용하는 이 10대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거의 뭐 모든 연령대로 그 이용층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쇼폼 콘텐츠 시장이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이런 영상 미디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사례가 그 최근에 손석구 배우 주연의 그 13분짜리 밤낚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극장에서 이제 단독 개봉을 했는데 정말 파격적인 특혜가 1,000원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5만 관객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이제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요. 이 최근 어떤 이런 그 시대를 좀 잘 반영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도 그렇고 이제 드라마도 이렇게 다 짧아지는 시대에 한 회당 그 2분 내외 길이의 이 세로형 쇼폼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글루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한 게, 우리 세 평균 나이가 정말 밝히고 싶지 않지만 한 50쯤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고령화 사회죠. 네. 바로 방짝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잖아. 네, 현역이 지금 이 정도야. 현역이. 사실 쇼폼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쇼폼 문화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을 모셨어. 아, 예. 저희를 굉장히 젊어지게 만들. 아, 불가능하죠. 네.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나 너 좋아하냐? 고백이야? 그래. 그럼 무르기 어때요? 기억 안 나? 안 난다고. 유재빈 호텔 차이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한 번만 찾으라 감독을 맡은 연두컴퍼니 대표 한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찾으라에서 연출역을 맡은 배우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찾으라에서 재민 역을 맡은 배우 신승호입니다. 네, 이제 제가 감독님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또 퇴사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후에 드라마 제작사 및 연예 기획사인 연두 컴퍼니를 직접 설립을 하셔서 감독, 연출자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딩 유튜버 채널에 업로드된 조코딩을 제작을 하고 연출하셨고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 도쿄 국제 단편 영화제와 일본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게 될 쇼폼 드라마 한 번만 찾으라를 연출까지 하셨습니다. 그 김수진 배우는 영화 레볼루션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얼굴을 비추고 이번에 쇼폼 드라마 한 번만 찾으라에서 주인공이자 연주 역할을 맡아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신승호 배우는 조코딩 2로 데뷔를 해서 한 번만 찾으라에서 남자 주인공. 지금 되게 착해. 현실 세계 없는 착함이야. 남자친구는 돌아가시고. 나도 아직 가고 있어. 천천히 와. 난 연주 너랑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아. 이해력 만땅. 네. 사실 그래서 팬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설레게 하고 있는 바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쇼폼 드라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쇼폼 드라마 플랫폼인 릴쇼, 드라마 박스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미국에서 진짜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한정수 감독님은 어떻게 처음 이렇게 쇼폼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이제 쇼폼 영상 시장은 이미 박스오피스 한 70%까지 매출이 올라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봤을 때 그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오는 시장에 좀 들어가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희도 좀 신예 제작자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대성 같은 선배님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모두가 익숙치 않은 시장에서 해야 좀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폼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작품이죠. 한 번만 찾으라를 함께 볼 텐데, 사실 저희가 세로형 이 쇼폼 드라마를 방구석에서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한 번만 찾으라의 주인공 연주는 제가 보기에 습관적 알코올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필름이 뭐지? 툭툭 끊어지는데. 연주는 나이 들어서 고생한 가망성이 크죠?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일단 집은 잘 들어왔는데. 필름이 끊어질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뭐야? 근데 얘가 왜 여기 누워있냐고! 이 정도면은 미래를 위해서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술을 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왔어? 왔냐고? 어제 기억나? 어? 왔나? 일단 무슨 일이 일단 벌어졌는지 보죠.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하러 마셔라 하던 연주는 술게임을 하다가 벌칙에 걸립니다. 벌칙은 야, 3번 테이블 가서 야, 나 너 좋아하냐? 외치고 고백하고 혀가 꼬부라지게 먹는 건 괜찮지만 소주 반병 원샷은 무서웠는지 연주 씨는 옆 테이블로 가서 나 너 좋아하냐? 그날 고등학교 동창이던 재민에게 벌칙 고백을 갈겼고 이 재민이라는 남자아이는 한쪽 눈을 감고 봐도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여성의 한 고백을 듣고는 지금 이거 고백이야? 그래? 그럼 무르기 없기야. 냅다 오케이를 해서 자기야 왜 먼저 갔어? 오늘부터 잠깐만. 1위를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하지만 연주의 왔네. 입장에선 술 취해서 한 고백이니까 무효.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할까 그냥? 그런데 상대방 남자에게 그거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도 쪽팔려서 할 수가 없으므로 연주는 가짜 연인 상태를 지속하면서 너가 차이면 돼. 유재민한테 차이기 프로젝트. 빠른 시일 내에 재민이 자신을 차게 만들겠다는 어처구니 없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계획을 세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5분도 안 걸릴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된 거 수연이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제가 봤을 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이 친구하고 술을 같이 끊어야 연주가 삽니다. 그런데 이 재민이라는 남자는 나 좀 늦을 듯. 괜찮아. 나도 아직 가고 있어. 앞으로 나 기다리지 마. 어때? 개빡치지? 내일 데이트할래? 갑자기? 멀쩡한 남자라면 화를 내거나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난 연주 너랑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아. 재밌어. 맑은 눈에 광인 마냥 그저 그래? 좋답니다. 꼬리만 흔들지 않는다 뿐이지 이 정도면 인간보다는 리트리버에 가까운 텐션이네요. 아 양심. 이 정도면 그냥 사귀지 그래요. 유재민이 왜 싫어? 그러나 김현정!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전교 1등과 2등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연주는 이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재민을 엄청 싫어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잘생기고 공부까지 잘하고 성격도 좋은 재민은 다른 여자들의 대쉬에는 정말요? 유재민 좋아하는 애 있대. 철벽에 철벽을 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후의 이야기는 세로형 쇼폼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된 드라마 한 번만 찾으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본 쇼폼 드라마 한 번만 찾으라는 7월 1일 날 출시된 비글루에서 공개된 작품인데요. 비글루 오픈과 동시에 공개된 작품 중에서 6위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급상승을 하면서 1위를 달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사실 안 물어볼 수 없거든요. 쇼폼 드라마 국내 IP를 중심으로 만든 이제 세로형 토종 OTT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비글루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7월 1일에 최초 라인업으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때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제 기획부터 시나리오부터 촬영 후 작업까지 다 이제 해내자 해서 좀 무리하게 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사실 신예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렇죠? 나와 계시는 두 주인공 말고도 굉장히 신선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된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봉태규 배우님처럼 좀 대단한 배우님들을 섭외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사이가 작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어려요. 제 안 어려요. 괜찮아요. 배우분들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찾으라도 이 짧은 좀 제작 기간 안에 오디션도 한 4개 정도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이 조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정 연기가 되게 풍부하고 좀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을 빨리 이제 좀 섭외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김준진 배우님이랑 신승우 배우님은 예전에 한번 작품을 또 해봤었고 투코딩 네, 예. 투코딩2에서 했었었고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둘 다 어려운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거의 없다도 얘기했지만 사고는 자기가 지금 끊임없이 타인을 원망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 캐릭터와 사실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바보인 척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 없다니까, 저 남자는? 없지. 없어. 심지어 연주는 거짓말을 할 때도 몸을 숨기지 않아요. 맞아요. 재민이가 다 봐. 이걸 못 본다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면 글로 가서 뭐 하냐?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알면서, 알면서 속아주는. 내가 보기에는 그 연주는 전생에 독립운동을 했어.
인생에 독립운동 정도는 했어야 이 정도 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이 쇼폼 드라마가 기존 드라마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러닝타임이라고 할까요? 2분 이내로 굉장히 짧아진 이 러닝타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한 번만 찾으라도 역시 한 회당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짧았던 거 한 1분 10초 정도 같았는데 다들 한 얼마 만에 이거를 다 봤을지 정주행을 해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시작하고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는데 한 번에 다 봤어? 저도 한 번에 쭉 봤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차가 넘어갈 때 빨리 넘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OTT랑 비교해도 뭐 크레딧이라든가 뭐 주제곡 이런 거 없이 그냥 확 그 감정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회차를 이어가는데 되게 고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좋기는 했어요. 한 편이 끝나고 그 다음 편 넘어갈 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 무슨 원래 사실 기존 드라마들은 오프닝 같은 게 있잖아요. 소개하는 게 있고. 근데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여기에서 이 호흡을 내가 바로 따라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에 쭉 몰아볼 때 쭉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저 처음 본 건데 쇼폼 드라마 웹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비슷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웹툰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만화를 왜냐면 생경했거든. 왜냐면 만화책도 이렇게 넘겨봐야 되는데 드래그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생경한. 제가 그것도 세로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그 비글루의 웹드라마도 다음에도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것도 난 되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타겟층도 비슷한 거예요. 웹툰도 젊은 층, 20, 30대, 10대에서 30대 정도를 소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나 소재도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쇼폼 드라마도 되게 리얼한 20대 대학생들의 청춘 에세이 같은 느낌들이 있고 그게 마치 그 웹툰이 처음 세상을 태풍처럼 흔들었을 때 같은 내용과 신기함을 갖고 있어서 실사화된 웹툰 같기도 해서 일단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이 쇼폼 드라마는 뭔가 바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 호흡이 따로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두 분들한테 쇼폼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연기 호흡. 시나리오상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호흡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빨리 주고받고 그러니까 대사의 호흡이 엄청 빨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티키타카를 계속 대기하면서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계속 맞춰봤어요. 막 받으면서 툭. 너 해봐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 들어가자 그래. 이렇게 티키타카를 되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지 않은 촉박한 시간에 그걸 딱 보여줘야 되니까 지루하지 않게. 나 왜 이런 드라마를 한 것 같지? 여기 약간 이런 비슷한 왜냐면 펜트하우스 아 예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퍼트가 쫓아온다고 왜냐면 그 작품도 네. 워낙 대사를 막 다다다닥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비슷하군요, 이런 지점은. 휘몰아치는. 네. 그러면 이게 엔딩 포인트다라는 걸 조금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겠지? 현장에서 감독님께서도 그런 포인트를 저희한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엔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엔딩입니다. 엔딩입니다 하고 네.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 왜냐면 이걸 찝어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한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이 한 3, 4화에 걸쳐서 이어지는 그쵸, 부분들도 그쵸.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사실 연기를 쭉 이어서 한 와중에 중간에 엔딩이 껴있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중간에 엔딩 있으니까 그 포인트 표정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해주세요. 그렇죠. 나중에 잘리면 되니까 편집으로 그런 포인트들 좀 있는 것 그리고 이 쇼폼 콘텐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세로형 촬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로형 영상이 이제 쇼폼에 적합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세로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봐야죠. 나이가 들면 그런 다음에 글씨는 자 보자. 그래서 또 이제 스와이프 형태로 이렇게 위아래로 빠르게 이제 피드를 넘겨가면서 이제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니까 굳이 이제 휴대폰을 그 돌리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본다라는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좀 가로형 이런 콘텐츠들도 사실은 좀 굉장히 큰 스크린 뭐 TV나 영화관에서 보는 걸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폰으로 보면은 뭔가 의도하는 좀 이게 늦게 스케일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테롱은 애초에 모바일로 볼 거를 감안하고 좀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클로즈업을 했을 때 가로형보다 오히려 더 얼굴이 크게 보이고 좀 더 이머시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어필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장 또 직관적으로는 이제 가로형으로 둘러서면 두 손으로 또 보는 게 또 한 손으로 하면 손이 아프고 이런데 한 손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그 편리함이 좀 우리 10대, 20대 분들은 훨씬 너무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촬영은 뭘로 했어요? 저희는 FX6으로 이걸 저희는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하! 아,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서 리깅을 다 따로 해가지고 아하. 이걸 세로로 해서도 이제 삼각대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다 만들어가지고 아하. 했어요. 처음에 이제 뭐 모니터도 이제 가로가 아니라 세로형으로 바꿔서 놔야 되고 아,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네, 모든 걸 바꿔야 되고 조명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기존이랑 이제 조명이나 그런 동시 녹음할 때 조명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사실 이 마이크 들 때 원래 가로형은 여기까지로 잘리면은 여기서 이제 잘리니까 여기까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위아래가 네. 기니까 세로형은 위에가 기니까 아무리 위로 해도 이제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쏘거나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좀 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법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수호 배우는 그럼 쇼폼이 이번이 두 번째 쇼폼 드라마 두 번째 경험인가요? 세로형 쇼폼은 네.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서 오는 당황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NG도 재밌게 났던 상황도 있었고 이게 생각보다 요만큼만 나가도 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툭하면 손목이 잘려 있고 툭하면 어깨가 잘려 있고 이래서 그거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야, 투샷 같은 거 찍을 때는 진짜 이렇게 힘들었겠다. 그렇겠다. 저는 처음에 그 앵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강박이 너무 심해서 약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 정도면 나가도 안 보이지 않을까? 하고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냥 그 연기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벽 보고 벽 보고 대기하고 있는 걸 다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몸살이 나지. 컷! 마법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다. 비글루가 시원하게 선 넘는 숏드라마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목이나 설정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선을 넘는 뭔가 매운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었거든요. 근데 비글로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그 미국에서 남친과 바람난 절친을 응징한 19살 주인공을 그린 학원 추리물이죠. 19 금지하라. 그것도 무더운 여름 긴장감과 이 서늘한 쾌감을 선사할 스릴러 러브머니 마피아. 퍼펙트 퍼펙트 등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만 찾으라처럼 심쿵 모먼트를 선사한 이 로맨스 장르까지 다양한 이 장르의 선을 넘나드는 콘텐츠들이 많은 게 비글루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히 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 아, 나 이거 나중에 봐야지. 19을 금지하라. 왜요? 야다 이거 야할지도 모른다 생각했구나 너. 아니 그럼 이거 몇 회 봤어? 몇 회까지 봤어? 몇 회까지 봤어? 19을 금지하라가 줄여서 19금이잖아요. 그래서 나 나이가 들어도 외로운 건 있거든요.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저희가 이제 비글루가 나오기 이전에 이 쇼폼 드라마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쇼폼 드라마를 좀 몇 편을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견자기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성색 견마. 뭔가 제목에서부터 우리말로 하면 태태적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국 쇼폼 드라마가 시대극부터 이 막장 드라마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수위가 높아서 쇼폼 드라마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측면에서 뭔가 우리 정서에 맞는 어떤 수위 이런 고민도 하지 않으실까? 그 고민을 좀 했었고 저희도 이제 15세 이용가인데 지금은 글로벌을 타겟으로 저희도 이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중국이나 이런 미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해야 우리만의 좀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자극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좀 풋풋한 이런 걸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네. 자극적인 거 많이 볼 것 같죠? 얘 같은 애밖에 안 봐요. 네. 네, 애초에 그럼 한 번만 찾으라도 어떤 타겟층을 딱 설정을 하고 네. 작업을 하신 거죠? 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 일단 타겟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쇼폼 드라마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30대 후반 중장년층이 그 많다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거 되게 의외네요. 네. 이런 중장년층 사용자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면에 이제 비글루 자체는
2534 뭔가 이렇게 좀 더 젊은 층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 사실 뭐 도파민에 좀 치중하다 보면은 좀 자극적인 소재나 이런 걸로 좀 가기 마련일 것 같은데 비글로에서는 20대, 30대가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좀 새로형 모바일 네이티브 이런 소비에 좀 익숙한 분들 좀 타겟으로 좀 더 좀 폭넓고 좀 다양한 콘텐츠를 하는 거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쇼폼 드라마의 인기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세대들의 문화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폼의 인기가 그 단연 그 영상 콘텐츠의 어떤 주요 소비자인 지세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지세대는 그 뭔가 그 10분 미만의 어떤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긴 영상 대신에 오히려 그 짧은 쇼폼을 여러 개 보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이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이 검색을 하는 것도 이제 지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생활 꿀팁, 뭐 살림 꿀팁 뭐 이런 영상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쇼폼 영상 플랫폼이 정보 검색 채널로도 이렇게 인기를 크게 끌고 있죠. 그렇게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요리 같은 거는 맞아요. 쇼폼 일본 요리 뭐 이런 거 레시피 우리 진짜 근데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초록창이나 뭐 그렇죠. 내가 찾아보잖아. 우편 그런데 뭐 그래. 근데 그러니까 초록창을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바로 빨간 창으로. 맞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확실히 이제 검색해서 보면은 되게 불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원하는 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딱 검색하면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제일 좋은 방법들로 다 알려주니까. 아 그럼 영상?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로. 저도 제가 악기 기타를 좀 오래 쳤는데 옛날만 해도 악보나 이런 거를 뭐 초록창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빨간 창에 검색을 해도 제가 이 악보 가는 거랑 같이 움직이면서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근데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는 그 손바닥 매거진이라고 보통 호칭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은 이제 태규 씨나 변 감독님은 과거의 어떤 기존 드라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난 아마 못할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걸 너무너무 잘할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또 하나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OTT가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는. 결국은 그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아마 쇼폼도 분명히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게 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이 드라마는 사실은 51화짜리의 이야기지만 때때로는 3분짜리로 그냥 끝나는 쇼폼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난 거니까 이거는 모든 창작자들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또는 뭐 그 도화지가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종목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촬영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거를 연출하는 어떤 감독님인데 그 작품이 좋다 하면은 사실 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사실 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5분짜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공. 인터넷으로. 그때 아무도 안 할 때였거든요. 저런 느낌인가? 이 역할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도 막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게 대세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 쇼폼 드라마가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지가 더 궁금해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는 일일 것 같아요. 난 봉태규의 새로 화면 보고 싶어. 한번 나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번만 찾으라의 주역 세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으라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사실 저희가 관전 포인트보다는 좀 짧게 이제 육행시를 좀 오 진짜? 한 번만 찾으라 한 번만 찾으라 한 번만 찾으라 예 한 한 번만 찾으라 번 번쩍 눈 떠보니 만 만인의 짝사랑이 우리 집 쇼파에 차 차여야만 사는 연애 주 주인공인 승호가 이 다음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라 라 이거 얘기 없었던 거구나.
1화부터 51화까지 너무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 그럼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거도 정말로 정말 네. 당황했네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조차도.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한 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